잘 타고 다녔잖아. 계속 집에 있으니까 할까 하고 있어. 아, 근데 내가 원래 차를 팔려고 했던 이유도 나 사고 났었었잖아.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너무 심하게 다쳐서 엄마가 개명하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개명한 건데. 나라 씨 개명했어요? 네. 회사에서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 와중에 제가 택시 타러 가기 전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가지고 정말 영화처럼 날아갔었거든요. 부모님이 이름 바꿔야 된다라고 했는데 괜히 안 바꾼 것 같아서 마음이 찜찜하다. 본명만 바꾸자 그럼. 그래가지고 권나라에서 권아윤으로. 근데 어? 그 활동명은 나라? 네, 그냥 그대로 쓰고 있어요. 저는 그냥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살았어서. 근데 부모님들은 저럴 수 있어요. 이름을 저도 바꾼 케이스라서. 형 개명했어요? 개명했어요. 저는 30쯤에 이 연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개명했어요. 원래 이름이 이제 원래 이름이 이제 인규였었는데 인규였었는데 인규? 인규 우리 동네 되게 싸움 잘한다고. 아니 좀 세 보인다. 인규 형, 인규 형. 아니 너 인규 형 알아? 형! 이제 그 이름을 바꾼 계기가 어릴 때 이제 너무 아프고 이제 수술을 자주 하고 막 안 좋은데 다친 데도 많고 뭐. 아... 나 몰랐어. 그래서 그때 나도 했잖아. 너랑 나랑 같이 했어. 너는 왜 한 거야, 근데? 엄마가 그때 언니 계속 사고 나니까 알아보러 갔다가 우리 셋 다 저 때문에 거야. 이제 전국으로. 바꿨어요? 제 사고가 나고 나서. 나 언니 따라. 언니 따라 바꾼 거야. 약간 원 플러스 원 느낌으로 바꾼 거네, 이름. 원 플러스 원이라니 또 섭섭하게 또 그런다. 그렇게 이름까지 바꿨는데도 제 첫 차를 뽑고 나서 좀 작은 접촉사고가 일어나서 이참에 그냥 아예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럼 차를 팔까?